뭐야 무슨 대장고? 작 작거야? 그래. 아, 또. 하이. 아유. 어, 왜 이리 덥지? 오호. 에이씨. 아, 이게 레이저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레이저 했긴 했는데 에리넌. 아, 따 대다 대다. 어, 이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노? 잠시만, 방 자체 검열 좀 하고. 아, 여기 있구나. 뭐야, 내 방을 또 누가 청소했어? 아, 다 드브라시. 아, 네.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왔죠? 아, 이거. 생일 축하를 너무 막 해주셨는데, 아, 제가 얼굴을 빨리 비췄어야 되는데, 아, 너무 늦게 왔다. 원래는, 아, 우리 마케팅 분들이 되게 귀여우신 게, 마케팅 분들이 뭘 좀 짜셨었어. 짜셔가지고, 8시 25분부터 9시 7분까지. 9시 7분까지 이제 같이 막 소통하는 거 어떻냐 해가지고, 아, 너무 좋다. 근데, 그때, 아, 내가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씨, 어떡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8시 25분부터 9시 7분까지? 이거 피부가 너무 사실적으로 나온 거 아이가? 이거 레이저 제모 한 거야. 한 건데, 확실히 덜 나긴 하는데, 생죽. 덜 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자다 왔냐고? 아니야, 나 원래 이머리야. 이거 호순이 이놈 새끼고. 아주 그냥. 진짜 뭐야 이게? 아니 캣타워 아니야? 우리 그거 있는데. 아. 어쨌든 아 이거 얼굴을 좀 빨리 비쳤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늦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저거 했어.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엄마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밥 사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럽시다 해가지고 밥 먹고 할머니 모셔다 아빠는 회사 가야 돼서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저거 뭐지? 친구랑 아는 친구랑 영화 봤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왔지. 아 영화를 오펜하임? 오펜하임? 네. 뭐야 갑자기 아 티맵. 아 운전 진짜 서울 운전 못하겠다 진짜. 네. 그래서 오펜하임 봤는데 아 취향을 많이 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오펜하이머 하이머야. 아 취향을 확실히 많이 탈 수 있는 영화겠다 싶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아 어쨌든 이게 취향이 있으니까 다 취향이 있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화장실 한 세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아, 방광이 먼저 터짐. 이야, 이거 뭐, 우리 많이 친해졌다잉? 방광까지 공개를 하고. 아, 영화가 좀. 좀. 난 좀 빡세더라. 이게 취향에 확실히 많이 타겠더라. 우리 물리학자 친구분들께서는. 어쨌든 양자 역학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레이저 제모 했지? 한 거야. 한 건데 지금 아, 아직 피부가 좀 따갑네. 아직도.
원래 오늘 면도 아예 안 했다가 저거 라방을 아 이거 빨리 켜야겠다 해가지고 면도 지금 하고 온 거야. 하고 온 거야. 했는데 깊게는 못 하고 아파가지고 아직도 아프네. 어제 충격이 컸는가 봐. 양자 역학이 아, 아니 좀, 아, 교수님들 아, 전 쉽지 않았어요. 네. 아니 스포 안 하는데 한번 보러 가봐. 스포를 내가 할 수도 없어. 이거 내용이 좀 많이 심오해가지고 내가 스포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가 양자역학을 알아야지 뭘. 관리는 뭐 뜨겁게만 안 하고 이러면 되지 뭐. 보다가 졸진 않았는데 화장실을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고. 아, 질문 한번 읽어볼까? 청소기? 아, 저희 할머니 저희 집에 청소기 아버지가 사주셔가지고 청소기 로봇 청소기 할머니가 다룰 줄 모르시니까 했는데 근데 아, 이게 보통 청소기가 충전이 다 되면 이제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알아서 충전하잖아요. 저 약간 그런 걸로 샀을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걸안 샀더라고, 아빠가. 눈썹 문신은 하나 안 아팠지. 아, 이 얼마나 더 지져야 되는 거야, 이거? 보이나, 이거? 눈이 졸려, 아, 오늘 좀 졸리긴 해요. 예. 네. 아, 오늘 좀, 나름 일찍 일어나가지고. 에이, 무슨 로봇 청소기가 또 문을 열고 혼자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아, 이 선생님 좀. 이걸 좀 많이 치시네, MSG를. 재밌긴 했어요. 아, 어쨌든 생일 축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아, 그래가지고, 오늘 되게 계속 생각나더라고. 뭔가, 아, 이거 빨리 가서 라이브 켜야 되는데, 라이브 켜야 되는데, 이 생각 하고 있었어가지고. 라이브 딱 켰지. 라이브 좀, 아, 왜냐면, 아, 이게 또, 컨텐츠가 너무 아쉽다, 그지? 이거 오늘 그래도 축하해주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좀 나도 뭔가, 이거 좀, 재밌게라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켠 거야, 지금. 잘했어요. 고마워요. 형들이 생일 축하해줬어요. 성진이 형이 전화와가지고 뭐 갖고 싶냐고 링크 보내라 하길래. 아, 우리 귀찮게 주지 말고, 나도 안 챙길 테니까 서로 주지 맙시다 했어. 그래서 딜 봐가지고 서로 안 챙기기로 했어. 영현이 형은 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형이 뭐 갖고 싶어? 이래가지고 나돈 줘, 돈! 이래가지고 알았어, 잘 들었어 하고 끊더라. 예, 끊고 원필이 형은 카톡 왔길래 그냥 뭐 얘나 땡큐 하고 그냥 그랬어요. 생일 선물 받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아니, 솔직히 이제 저는 막 선물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지인들이 막 선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지 말라고 해. 왜냐면 이제 저도 막 엄청 막 챙겨주질 못하니까. 애초에 그냥, 아, 나 챙기지 마라. 그냥 내 생일 솔직히. 부모님한테 감사한 거지. 그냥 내가 뭐 약간 그런. 근데 어쨌든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그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거 여러분들이 챙겨주신 게 진짜 제일 감사해요, 진짜로. 신상 가봐? 신상 가봐. 나중에, 안에 내용물 다 빼고 보여줄게요. 내용물 중에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 집? 뭘 집을 사, 됐어. 집에 있으면 라이브? 안 부끄러운데, 아빠랑 부끄러워하네. 신상 가방? 저 포터로 바꿨어, 포터. 누나가 계속, 내가 사지 마라. 누나가 사도 나 안 메고 다닌다 했는데, 사가지고, 아, 참. 고맙지, 고마운데. 이제 저거 계속 메고 다녀야지. 머리숱 좀 가져가라 이거. 아, 낚시는 뭐 가야지. 아따 대다 대. 공부하라고? 오빠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공부? 나한테. 공부 하고 싶으면 해요. 네. 아, 저도 요새 대학원 다니고 싶더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릴 때는 저 공부를 아예 안 했단 말이야. 제가 가방끈이 많이 짧아. 많이 짧은데, 대학원 가가지고,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막, 예를 들면, 뭐, 경제학? 뭐, 또 있을 거고. 좀 해보고 싶더라고? 대학원 안 돼? 대학원 왜 안 돼? 대학원 가는 거 아니냐? 대학원 왜 안 돼? 아, 대학원 힘들어? 근데 자기가 아 그래? 대박 안 그래? 그럼 나 어디 가? 나 JYP 가 그냥? 아 많이 힘들어. 상경대. 그리고 뭐 실용음악 쪽으로도 가서 막 음악도 좀 더 구모는. 와, 구원이나 진짜 많이 했지. 빨간 선생님인가? 그 뭐지? 빨간 연필인가? 그거 진짜 많이 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가는 거지. 약간 어릴 때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근데 좋은 거 같아. 오히려, 공부를 이제 약간, 하고 싶은 걸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 솔직히 전 솔직하게 막 수학이 김책 역사 자랑할 건 아니긴 한데 기술과 과정 예. 또 뭐 있었냐 국사랑 그 또 뭐지 국어는 좀 열심히 할걸 그랬다 지금 아직도 어디 보자. 폰을 뭐로 바꿨냐고. 저 갤럭시 Z 폴드 4. 와, 이거 너무 난 대만족, 진짜. 진영이 형이랑 저랑 같은 폰일걸요? 진영이 형도 저번에 아연이 누나 결혼식 갔을 때 이 폰 탁 꺼내시길래 마음속으로는 약간 너무 반가운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형 저랑 같은 폰이네요 하고 싶었는데 아 내가 낯을 왜 이렇게 가렸지 그때? 좀 인사를 좀 잘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TMI 친구 약속 갈 때 면도 아예 안 하고 갔었어. TMI 그 정도.
영어랑 일본어는 자신 있는데 국어를 못해요. 아, 근데 국어가 어렵긴 해. 나 한국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어머님이 누구니? 진영이? 네, 그 진영 형님 맞아요. 나 지금 쌩얼이지. 일단 너무 잘 보이지 않아? 친구랑 뭐 차돌박인데 그게 그 뭐지? 저 친구랑 저거 신사 쪽에 있는 브로드웨이 CGV인가? 거기 갔다가 그 밑에 찬운가 우찬인가? 무슨 고깃집이 있어요. 한식집인데 거기 갔어요. 거기 그거 맛있더라. 거기 아 진짜 유턴을 할 수가 없어 서울은. 신사 가서 신사. 아 진짜 아 운전 너무 힘들어. 마이데이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저는 지금 충분해요. 더 이상 뭘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돌려줘야 될게 너무 많아져. 잠시만, 이거 군대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9시인데 폰안 내놔. 당직이야? 아까 아파트 저 4층 올라오는데 어떤 아버님, 아저씨랑 아들, 자제분이 같이 타셨는데 제가 제 층수를 눌렀거든? 눌렀는데 어? 제 층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뭐지, 같은 주민, 옆집인가? 이러고 내렸는데, 안 내리시더라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올라가더라. 띡! 하고 올라가더라. 두분다 핸드폰 보시느라고. 너무 귀여웠어. 둘다 엘리베이터 갇혀 있다가, 응? 했을 거 아니야. 병현이 형 앨범 나왔나? 나중에 저거 드라이브 하면서 싹 들어야겠다. 눈썹 문신 까려야지. 아 맞다, 버블. 그래 버블. 그어 너무 너무 반가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오늘의 노래. 오늘 노래 뭐 있지? 저 레이니 데이. 네, 무슨 힙합 국힙인데 레이니 데이라고 노래 있던데 너무 좋았어요. 드라이브 할때 주로 어떤 데가? 카페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 드라이브를 옛날에 거기 많이 갔어요. 아라마루 뱃길. 네. 아라마루 뱃길 드라이브 코스 나쁘지 않아요. 아, 승민 씨. 아니, 옆좌석에 그 레이니 콘서트 보러 갔는데 옆좌석에 승민 씨가 앉았는데 아이 인사해 주시길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 나중에 갈 때도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됐는데 인사를 딱못 드려가지고 죄송하더라고. 뭔가 아 이게 약간 아, 좀 선배면 선배답게 좀 가지고 아 이거 갈게요 이러면서 딱 하고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거 하도 못하고 그냥 하고 그냥 아난이 약간 그 선배 모먼트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좀 저거 해줬어야 되는데. 아 특 너무 좋아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민 씨 되게 우리 노래 되게 많이 좋아해 줬잖아요. 아 내가 연예인들한테 말을 잘못 써놓는다.
폴더 산 이유. 일단 화면이 크니까, 난 이게 화면 큰 게 진짜 좋더라고. 핸드폰인데, 이게 후기가 되게 많아요. 무슨 S23? 그것도 화면은 크다고. 사실상 Z 폴드 이거 폈을 때 화면이 그거랑 그거랑 뭐 내놔 거기서 거기 내려오는데, 아 저는 절대 아니야. 이게 Z 폴드 4 이거를 열고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화면 회전을 하잖아요. 화면 회전을 하면, 아 폴더야 폴드야 그 큰 거 큰 거. 어쨌든 그래서 회전하면 엄청 커요. 이게 확실히 훨씬 커. S23보다는. 특 챌린지? 미안합니다. 영상 볼 때 확실히 다르지. 나 어차피 드럼 영상도 많이 보고, 요새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 나 시력 1.5, 1.5. 오늘 비? 오늘 비 절대 안 왔는데? 버블 컴백 소감. 너무 잘 됐다. 그냥 약간, 안 그래도 일상 공유를, 어쨌든 인스타는 스토리로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랑 공유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버블로 많이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지금 그래서 버블도 바탕화면에 꺼내놨어. 저 학생 때 무슨 과목이 제일 좋았냐면 기술과 과정? 기술과 가정. 기술과 과정이래. 토리 한번 보여줄까? 와! 토리야 일로와. 일로오세요. 토리 일로오세요. 일로와요. 일로와. 일로오세요. 도리야 밥값 해야지. 일로와. 도리 오늘 사료 많이 먹었지? 도리 일로와. 아 일로와가지고. 도리야 빨리 빨리 사료 먹었으면 사료값 해야지. 애기. 아. 예, 진짜 웃겨요. 제가 최근에 에어컨이 고장 났었거든, 내 방에. 그래서 거실에서 잤단 말이야. 근데 토리가 저 뭐시냐 이게 내 쪽으로 와서 같이 거실에서 잘 줄 알았어. 원래 거실에서 자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방에 혼자 가가지고 내 방에서 지 혼자 자는 거야. 와, 호순이도 왔다. 실화냐? 야. 제가 호순이 많이 놀리거든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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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가 방송을 안 해. 토리도 방송 알아요? 저 살쾡이죠. 소리 안 돼. 발사탕 안 돼. 발사탕 안 돼요. 우리 손. 도리야 잘했어. 도리 출연료 벌었어. 도리 이제 들어가.
그래, 있어라. 호순아, 일로 와. 호순아. 돌이 여기 있어. 아, 돌, 아, 호순이 안 와. 호순이 절대 안 오고. 쟤는 지 맘대로야, 그냥. 소리 조용하지. 입술. 어쨌든 간에 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직. 아유. 아니, 갈까 안 잡아. 갈까 안 잡고. 뭘, 뭐 하고 놀까? 엄마 아빠의 한마디 들을까? 우리 동훈이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의 소감 한번 들어볼래요? 아이고, 가보자잉. 아빠, 동훈이의 마이들한테 한마디. 마이들한테 한마디 하기 싫은 거예요, 아빠? 혹시? 아니, 아빠 개인 시간이야. 아, 아, 미안해. 엄마, 마이들한테 한마디 해라. 아, 목소리만 칠하면 된다. 목소리만. 네. 오, 토리야, 씨. 아, 토리 미안. 아,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네. 오늘 도훈이 생일인데 도훈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응원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고마워. 부끄러워요. 응? 부끄러워. 벌써. 잘 거야? 네, 저잘 거예요. 응. 잘 자요. 네, 안녕. 잘 자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해. 네. 안녕. 돈이 낳느라 고생했어요. 네. 아빠는 인터뷰 거부. 짠짠, 차라라란, 짠짠짠. 애기, 애기 왜? 냄새나? 무슨 냄새 날까? 아니, 지친 게 아니고.
뭐 갈까기야? 아니야, 아니야. 냄새가 나 봐. 무슨 냄새 날까? 아, 냄새가 날 수도 있겠다. 아는 지인 집들이 했는데, 거기 강아지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 바지 입고 갔거든. 무슨 바람이야? 고양이 이름을 저보고 저 그런 거 진짜 못해. 저한테 절대 시키지 마세요. 장면 같은 거 저한테 시키면 안 돼. 진짜 금지. 저는 장면은 성진이 형이랑 영현이 형 선물 주지 말라 했어. 아니 나 일부러 막 나도 형들을 잘 못 챙겨주는데 뭐 본다고 나 혼자 받아가지고. 야식. 아 오늘은 오늘은 피곤하다. 야식 먹을 수 없고. 저 환장을 하네 토리가. 냄새 그렇게 좋아? 만다고. 영현이 형 뮤비 나온 거 같이 보기 컨텐츠? 아, 그러게. 내가 지금 집에서 사실 라이브를 바로 켜버려가지고, 검열해야 될게 되게 많아요, 제가. 예. 네, 이게, 그런 건 다음에 회사에서. 회사에서 합시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철든 짱구 닮았다. 그렇구나. 뭐 할까 우리? 나는 일단 오늘 있는 일은 다. 오늘 길 가다 인사 많이 돼 우리 오늘. 아, 오늘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좀 밥 먹는데 제가 잠깐 나왔는데 마이디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아 너무 좋은 말씀 계속 해주셔가지고 아 그냥 같이 사진 찍어서 그래서. 네. 아유 너무 감사. 너무 반갑게 달려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어쨌든 이게 봐가지고 아 저도 사실 그게 좋아요. 그냥 돈 치발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막 인사하면서 아이고 무슨 일이야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회식하시던 것 같던데. 아 우리 또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밥 저기 스테이크랑 리조또랑 원래 할머니가 저 연어 샐러드를 이제 드셔야 되나 봐요. 저 식감이 좀 그랬고 이빨이 이제 많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아 뭐 보면 뭐 다 해줄게. 내가 뭐라고. 공연? 그때 레니 형님 콘서트 보면서 형님들 콘서트 보면서 공연 많이 하고 싶긴 했어. 근데 뭔가 약간 저는 이제 자극이 많이 됐지 콘서트 보면서. 아 이게 드럼 저렇게 쳐야 되는데. 그런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고.
자주 출몰하는 곳이야? 바닷가? 도리야, 왜 이렇게 발을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이것도 부끄러운가 봐. 네. 너무 감사하고 야, 사실 맨날 생일 때마다 여러분들 드리던 말이 있는데 뭐 사실은 저는 생일을 막 엄청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대로 그냥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날이지. 와, 진짜 사람 좋은 척 쩐다 나도. 근데 맞긴 하잖아. 진짜 부모님이 고생하신 날이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막 뭘 이제 그럴 건 아니라가지고, 어릴 때는 이제 막 파티 막 야 파티다 파티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는 그런 막 생일에 대한 그런 막 아 생일 때 특별하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없고 그냥 부모님한테 잘 해야겠다 뭐 딱 이런 생각만 좀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특별한 그 의미를 계속 부여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데, 이게 어쨌든 난 계속 받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막 길에서 만나든 어떤 기회로 만나든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마이데이 분들 만나면서 계속 뭐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막 낚시해서 막 생선 보내드리려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뭔가 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상 진짜 마음만은 진짜 모든 분들 다 만나서 제가 뭘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살면서 우리 마이데이들한테 뭐 전국에 아이 뭐 쉽지 않아 하려면 하지 한번 해볼까? 우리 5천만 마이데이 내가 좀 내가 살면서 우리 마이데이 만날 때마다 다 계속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좋은 음악과 왕성한 활동으로 보답하거라. 알겠습니다. 좋은 음악과 음악은 뭐 아직도 형들한테 배우고 있고 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솔직히 아직 당당하진 못한데 저도 살면서 막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당당하진 못한데 그래도 이게 뭔가 최대한 흠을 조금씩 없애볼게. 그래서 없애가면서 완벽하진 절대 못할 거고, 예, 제 성격 완벽하진 절대 못할 거고, 그냥 부끄럽진 않은, 예,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이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는, 뭔가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살 가볼게요. 맞아. 예, 이게 사실, 그것도 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했는데, 아니고, 계속 왜 이러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맞죠? 말씀드렸는데가 맞지? 말했는데, 보다는. 착한 척이라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착한 척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좋은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뭐.
잘 가볼게요. 우리 또 자주 보고, 네, 버블도 자주 할 테니까, 일상생활 자주 공유하고,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알았죠? 대답하세요. 네, 하세요. 댓글로. 네. 그래.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자주 봅시다.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요. 우리 공유하면서 같이 이겨내 갑시다. 저도 어쨌든 간에 꽤 힘든 시간을 나름 이겨봤으니까 약간 좀 공유해줄게. 내 건강한 멘탈에 대해서. 간다. 안녕. 돌손. 안녕. 아, 알았어. 미안해.